오지 모델을 사야 되나 보급형 모델을 사야 되나 해외에서 지금 가격은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아. 적정 가격이 아닐까. 구입한 이유가 뭐냐면 사이즈도 참 얘기가 많은데 너무 크더라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요, 원래 이 콘텐츠는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제가 얼마 전에 런스타 하이크 제품 하울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 뒤로 지인분들한테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런스타 하이크 지금 사도 괜찮나, 얼마에 사면 좋을까, 보급형을 사야 되나 오지 모델을 사야 되나 이런 거를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런스타 하이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 신발 전문가 이런 것도 아니고 자세하게 알지는 못해서 이런 콘텐츠를 찍는 게 굉장히 저는 조심스럽거든요. 창피 당할까 봐. 그래도 요거를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컨텐츠로 찍어서 올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셔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작년에 컨버스랑 JW 앤더슨이라는 브랜드랑 콜라보한 이 런스타 하이크라는 제품이 나왔어요. 처음에 발매했을 때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으나 시간이 조금 흐를수록 실착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이제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신고 나오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정가가 15만 9천 원인데 리셀가가 무려 블랙은 70만원, 흰색은 50만원 선까지 올라갔던, 리셀가가 정말 폭등을 했던 제품입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다시 재발매를 하면서,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컨버스에서 런스타 하이크 보급형을 만들어서 리셀가가 확확확 떨어졌어요. 보급형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오지 모델을 사야 되나 보급형 모델을 사야 되나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오지 제품하고 보급형 제품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냐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오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JW 앤더슨 신발끈, 이게 신발끈이라고 하기에 약간 애매한 진짜 선물 포장하는 그런 끈 같은 게 있는데 보급형 모델은 이 끈이 없습니다. 그리고 블랙 색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꿈치를 보시면 이 별 모양이 빨간색인데 보급형은 흰색으로 나왔고, 미드솔을 보시면 오지 모델은 약간 아이보리 컬러, 그리고 보급형은 약간 흰색 컬러, 그리고 여기 밑창 부분 보시면 여기도 컬러가 아주 살짝 다른데 오지 모델은 여기가 완전 블랙, 여기는 살짝 밝은 카멜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색인데, 보급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약간 회색, 그리고 여기는 조금 더 진한 그런 갈색 느낌이 좀 나고요. 안쪽에 보시면 1917이라고 작게 이제 숫자가 적혀 있어요. 요건 이제 컨버스가 탄생한 연도로 제가 알고 있고, 오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신발 안쪽에 1917이라고 적혀 있는데 보급형은 1917이 안 적혀 있고요. 오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로고가 빨간색이랑 검정색으로 돼 있는데 보급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흰색 제품처럼 그냥 검정색으로만 새겨져 있고 이 별 아래에 70이라는 숫자가 없어요. 그리고 오지 모델은 여기 JW 앤더슨 로고 각인이 들어가 있고요. 보급형은 이제 각인이 없겠죠. 그냥 그런 차이가 있고, 이 화이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지 모델하고 보급형 모델하고 차이가 확 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점에서 차이가 확 나냐면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여기 아웃솔 부분, 여기 밑창 부분이 오지 모델 여기가 파란색이잖아요. 보급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진회색이고 별 컬러가 오지는 검정색인데 보급형은 흰색입니다. 그리고 미드솔도 오지 모델은 베이지, 보급형은 흰색. 그리고 이쪽 밑창 부분도 이거는 살짝 밝은 톤이지만 보급형은 약간 어두운 톤이에요. 근데 가장 저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이 파란색 굽 컬러가 완전히 달라서 저는 이건 오지 모델하고 보급형 모델하고는 차이가 저는 확실하게 난다고 생각을 하고, 오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가가 15만 9천 원이잖아요. 보급형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풀리지 않았는데 해외에서는 지금 이미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입을 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외에서 지금 가격은 100달러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100달러가 우리나라로 100달러면 지금 117,000원, 한 12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 모델을 사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에 보급형이 풀리면 보급형 모델로 사야 될까, 이런 거를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도 진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느낌에 따라서 저는 구입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블랙 색상 같은 경우에는 진짜 관심이 있는 분 아니면 딱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오지 모델하고 보급형 모델하고 정말 다를 게 없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보급형이 풀리면 저는 블랙 색상을 구입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흰색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차이가 저는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 취향에 맞춰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란색 컬러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패셔너블하고 좀 더 포인트가 되는 그런 느낌.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좀 더 포인트를 주면서 이 신발을 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지 모델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 나는 요 파란색 부분이 너무 튀어서 싫었어, 나는 이 부분이 조금 더 톤 다운된 게 더 좋을 것 같아, 난 좀 더 베이직한 그런 코디를 많이 해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보급형으로 가셔도 무방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오지 모델을 구입하고 싶은데 얼마 정도에 사면 좋을까요? 라고 이것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와, 이것도 진짜 너무 어려운데 정말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요거를 두 개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컨버스 공홈에서 재발매됐을 때 정가 주고 산 거고, 하나는 가격이 좀 많이 상승했을 때 38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제 좀 높은 리셀가로 구입을 하신 분들은 정말 배가 아플 수 있어요. 나는 38만원을 구입을 했는데 가격이 지금 완전 폭락을 해서 약간 좀 슬프긴 했지만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오지 모델도 리셀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23만원 이하, 블랙 같은 경우에는 33만원 이하로 구입을 하면 적정 가격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상의 가격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물론 저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구입을 했지만 하이엔드 브랜드에서도 괜찮은 신발들을 구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솔직히 한 뭐 40, 50 주고 살 거면 그냥 해외 직구로 하이엔드 제품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리셀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정말 싫어하실 말인 걸 알고 있지만, 저도 이거를 비싸게 주고 사서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 정도 가격이 적정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신발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보급형이 우리나라에 많이 풀릴까, 이게 정말 궁금해. 만약에 보급형 제품이 정말 많이 풀리면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이 더 높아져서 가격이 올라갈까, 아니면 어차피 보급형으로 사면 되니까 가격이 내려갈까, 이런 것도 되게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보급형이 많이 안 풀린다, 그러면 보급형도 리셀가로 또 구입을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풀릴까 안 풀릴까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뭐 근데 지금 이미 해외에서도 저렴하게 보급형은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급형 제품이 리셀가가 막 폭등을 할 거다라고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오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정판 신발이기 때문에 지금 시세보다 낮아지지는 않지 않을까, 지금 시세가 좀 많이 안정화된 시세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진짜 그냥 개인 만족인 것 같아요. 나는 JW 앤더슨 브랜드랑 콜라보한 게 더 좋고, 뒤에 뭐 별 컬러라든지 여기 미드솔 부분이 흰색은 너무 뭐 싼티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이보리 색깔이 더 좋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오지 모델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야 나는 보급형 모델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면 보급형 모델을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진짜 그냥 개인 만족, 개인 취향에 따라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JW 앤더슨하고 콜라보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하이트업으로만 나왔는데 보급형 같은 경우에는 로우로도 출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컬러나 이 가죽 같은 것도 여러 가지로 해서 출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우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데 한번 일단 실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별로긴 한데 또 막상 보면 여름에 신기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서 보급형을 한번 실제로 보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를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나는 요거 기본템 요거 있는데 굳이 똑같은 색상을 하나 더 사야 되나? 라고 또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이 기본 컨버스가 있지만 요거를 하나를 더 구입한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정말 다른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굿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키높이 효과를 줄 수가 있고 이 아웃솔 부분에도 이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요 제품하고 요 제품하고는 정말 다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입을 했습니다. 코디를 할 때도 저는 어떤 식으로 코디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 신발을 쓸 때도 있고 요 신발을 쓸 때도 있거든요. 이게 사이즈도 참 얘기가 많은데 제가 컨버스가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230,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240, 보통 운동화를 신을 때는 235를 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반업을 하고 꽉끈을 해라 라고 하셔서 240을 처음에 샀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정말 너무 크더라고요. 이게 240 사이즈인데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진짜 사이즈가 지금 이만큼이나 남아요. 그래서 240은 저한테 너무 크더라고요. 진짜 헐렁헐렁 너무 컸어요. 그리고 제 발도 너무 커 보여갖고 진짜 너무 왕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30을 하나를 더 시켰는데 이것도 보시면 요 정도 하는데 요게 지금 저한테 딱 맞거든요. 요것도 살짝 저한테 약간 넉넉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보통 운동화는 235를 신는데 요거는 230이 나한테는 딱 맞는다. 근데 제 친구 중에 240 운동화를 신는 친구가 요걸
신어봤었는데 이 길이는 괜찮은데 발볼이 너무 작아서 자기한테는 너무 작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발볼이 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한 사이즈 업을 하셔서 끈을 꽉 조여서 신으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또 신발 크게 신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신발을 신을 때 작은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큰 걸 신는 게 낫지 않나. 신발이 작으면 불편해갖고 정말 어디 신고 나가지를 못해요. 차라리 크면 밑에다가 깔창을 끼던지 끈을 꽉 조여서 신고 다니던지 하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그래서 차라리 반업을 해서 살 것 같고, 발볼이 그렇게 넓지 않다 하면 그냥 저처럼 정사이즈로 구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여성분들은 오히려 정사이즈로 가는 게 더 맞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런스타 하이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콘텐츠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없는지 되게 궁금해요. 많이 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런 거를 찍지를 않았는데,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몰라요. 그냥 아,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정도로만 네,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혹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하이! 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또 저한테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